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뽀입니다. 오늘은 지구 멸망 60초 전이라는 게임을 같이 할까요? 아마 아시다시피 제가 몇달 전에 같은 게임을 했어요. 똑같은 개발자가 다른 너무 웃기는 게임을 개발했고, 제가 해봐서 아마 예전에 개발했던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게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웃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시작하기. 아, 그리고 이 게임은 무료로 다운할 수 있어요. 무료로 게임이에요. 뉴스 앵커. 긴급 뉴스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충돌해서 지구가 곧 멸망한다고 합니다. 지구가 멸망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놀랍게도 60초뿐이 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뭐라고 했지? 60초밖에 시간이 없다고? 책이랄 20년이나 걸려서 드디어 오늘 뉴스 앵커로 승진했는데 난 몰라 이제 생방송 중이건 뭔가? 아, 전부 망해버려라. 히히, 헤헤헤, 히히. 주인공의 집. 주인공. 네. 다른 게임도 이 주인공이 있죠. 무엇이 지구가 멸망한다고? 실화냐? 말도 안 돼. 내 남은 인생 60초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차피 죽을 거라면 평소에 억누르던 내 욕망을 확 불살라버려? 아니면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어봐? 으아, 생각할 시간도 아까워. 일단 가져와. 게임 조작 방법 확인. 좌우 이동 AD. 네. 좋아요. 아니요. 미안해요. 아이. 계속 갈 수요? 있어요? 락스 필요해. 우주선. 아니요. 어떡해요? 아, 누구요? 시간 지구와 함께 나는 결국 죽고 말았다. 좋은 인생이었다. 눈을 떠고 하얀 풍경밖에 보이지 않는군. 여기가 바로 천국.
인 걸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아, 여긴 어디지? 박사. 지금까지 가상현실로 알아보는 성격지능 검사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가상현실? 지구가 멸망하게 현실이 아닌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의 최첨단 기술은 마치 영화 매트릭스처럼 짧은 시간 동안 가상의 삶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관찰하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 수 있지요. 사실은 고객님이 가족들도 함께 화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 안 돼요. 아, 주인공, 뭐? 엄마, 내 여친 지현이, 그리고 내 조카까지 보고 있었어? 아들,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쓰레기 같다. 인간 실격이야. 아빠, 사이코패스야? 지구가 멸망한다고 사람을 죽여? 우리 헤어져. 미안해. 삼촌, 웃으면서 사람을 마구 죽인던데 재밌나 봐? 나도 나중에 크면 삼촌처럼 멋있는 살인마가 돼야지. 엔딩 목록의 살인마. 와, 너무너무 신기해요. 와, 한번 해봤어요. 와, 너무 여러 가지 엔딩이 있어요. 좋아요. 다시 할게요. 스킵. 예, 이번에는 이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여기. 좋아요. 그래서 이거 네. 어떻게 계속할 수 있어요? 안 좋아요. 미안해요. 여기요? 좋아요? No, 아니요. 안 돼요. 여기까지로 또 할 수 있죠? 시간이 없죠. 시간 종료. 안 돼요. 똑같은 엔딩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잠깐만요. 네, 다시 해볼게요. 예, 이번에는 강아지 키스하고 왼쪽으로 계속 갈게요. 아, 그리고 여기요. 좋아요.
아니야. 자요. 뭐 할까요? 아, 예. 엄마, 내 여친, 네네네, 보고 있었어요? 아들 성격 진단 미리 하길 정말 잘한 것 같다. 맞아요. 어머니, 이 오빠는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격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오빤 자기 힘들다고 주변 사람을 괴롭힐 성격인 거예요. 핵을 폭파시켜서 모두를 죽여? 미쳤어? 삼촌, 어차피 죽을 거 다 같이 죽는 게 맞는 거야? 나도 나중에 삼촌처럼 동반 자살을 해야지. 와, 동반 자살. 네. 다시 할게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예. 이번에는 강아지 키스하고 그것도 그리고 자요. 이렇게도 그리고 밖에 나가면 여기에 저요. 맞죠? 아니요? 왜? 아, 그렇군요. 다시 할까요? 안 돼요. 아, 네. 타이틀. 미안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아니요. 좋아요.
아, 좋아요. 아들,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쓰레기 같다. 인간 실격이야. 오빠, 사이코패스야? 지구가 멸망하다고 사람을 죽여? 우리 헤어져. 삼촌, 웃으면서 사람을 마구 죽이던데. 왜 그래요? 똑같은 엔딩이죠? 네, 그렇군요. Coming out. Coming out. 아마 남자만 키스하면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아들, 왜 그렇게 남자들에게 키스를 퍼붓는 거야?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하고 싶은 게 겨우 그거였다니? 그래도 엄마는 항상 아들을 응원한다고. 힘내, 내 아들, 파이팅! 오빠, 사실은 그런 취향이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숨기느라.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 그럼 내가 오빠한테 시간 낭비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안녕. 삼촌, 남자랑 키스하는 게 그렇게 기분 좋아?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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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름. 나도 내일 유치원 남자애들 입속에 혀를 넣어봐야지. 고백님, 검사가 끝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네요. 사실은 저도 그쪽 취향이거든요. 우후, 우리 커피나 한 잔 갈까요? 와, 사랑해요. Coming out. 예. 알았어요.
뭐지? 히트 보기, 힌트 보기. 어, 아니 아니 아니. 아, 힌트들이 없어졌어요. 아, 좋아요. 예, 동쪽에 로켓에 타고 운석을 갈 때 서쪽의 핵폭탄의 아 챙겨 가보자. 약간의 희생은 할 수 없으며. 네네,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아니요. 네. 좋을까요? 아들, 국방부가 못한 걸 너 혼자 해내다니 뭔가 좀 신기하긴 한데. 아, 브루스 윌리스. 어쨌든 멋졌어. 영화 아마게든에 브루스 윌리스 같았어. 애가 평소에 알던 오빠의 모습이 아닌데 이렇게 멋있는 일도 한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삼촌 역시 인류를 위해서 이 한 몸 맞춰야 되는 거지. 와, 나도 삼촌처럼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독립투사가 될 거야. 우석 폭파. 와. 너무 재미있어요. 아, 영웅. 영웅 히어로. 쓰레기 살인마. 네. 아, 행복한 아, 삼촌 커밍아웃. 네, 혼자만 탈출. 숨마쉬는 쓰레기 살인마. 그렇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아들,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쓰레기 같아. 오빠, 사이코. 아니요. 안 좋았어요. 네. 와우, 재미있어요. 예, 시청자분들이 여기까지 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제가 다른 엔딩들을 찾으려고 다시 해보는데 혼자서 해볼게요. 너무 웃겨서 네, 어떻게 그 엔딩을 찾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예, 그리고 이 게임은 무료로 다운할 수 있어서 예,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개발자가 다른 게임을 또 개발해서 그 게임들을 정말 재미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게임에 대해 영상을 올라가서 그 영상도 한번 해볼게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바이.